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언박싱 스토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언박싱 스토리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반응 잘 모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언박싱 스토리 두 번째 시간에도 상업영화 한 편과 그리고 독립영화 한 편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5월 15일에 개봉하는 그녀가 죽었다 한국 영화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개발된 영화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소재가 눈길을 끄는데요. 그녀가 죽었다라는 제목도 굉장히 독특하고 좀 기괴한 느낌도 들고 어떤 장르의 영화인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녀가 죽었다를 만든 김세희 감독은요.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고 또 나만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과 또 나의 사생활을 노출시킴으로써 남들의 관심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인플루언서의 욕망. 이 두 가지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공인중개사는요 자신에게 열쇠를 맡긴 사람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집에 전등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안 쓸 것 같은 물건 하나를 훔쳐나오고 물건들을 수집해 놓는 이상한 궤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도 물론 범죄이긴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는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지켜보게 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SNS에 노출시키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모습과는 정반대죠. 네, 이 인플루언서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채로 이 공인중개사에게 목격이 되면서 이 공인중개사가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그런 스릴러로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이 사건을 풀어가는 경찰이 등장하게 되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재미있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예고편 한번 보실까요? 태생의 외톨이였다. 나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끝내주게 개념찬 여자로 바뀐 잠치야. 내가 사람한테 절대 안 왔는데. 안녕하세요, 구정태입니다. 직업은 공인중개사고요. 취미는 관찰입니다. 저는요, 보통 한 사람을 특정해서 관찰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예외예요. 한소라, 인플루언서. 진짜 힘들어요.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2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되게 큰일 같은데?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능력 씁니다. 내가 능력 써요.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몰라요. 대박 사건 맞습니다. 소라가 실종되기 전에 자기 집 키를 부동산에 맡겼었대요. 소라 씨 SNS에 흔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 조연이! 수정태 씨, 한소라 집에 몰래 들어간 적 있습니까?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공인중개사 역을 맡은 변요한 씨는 한산 용의 출연에서 그 악역을 맡아서 카리스마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이 공인중개사와 또 공인중개사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 인플루언서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편의점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뭔가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삶을 다 낱낱이 알고 있다는 그런 섬뜩함이 들게 됩니다. 네, 신혜선 씨는 아마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 시청률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그런 배우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뭐 안정된 연기력을 뽐냈는데요. 인플루언서로서 뭐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헛헛한 SNS와는 다른 그런 모습
모습도 이 영화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권총을 들고 있는 이엘 씨는 이 영화의 경찰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엘 씨 역시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면서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경찰 역을 맡아서 정말 꼼꼼하게 수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조연이지만 변요한 씨, 신혜선 씨와 참 좋은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영화가 궁금하시고 감독과의 대화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5월 16일에 있는 윤성은의 쿠키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GV 연남에서 7시 반에 진행하는 윤성은의 쿠키톡 그녀가 죽었다 김세휘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관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감독님께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여러가지 경품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네,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노무현과 바보들 못다한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 함께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김재희 감독님 그리고 손현욱 프로듀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바쁘신 중에 개봉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텐데 스튜디오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김재희 감독님. 네.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들이 네. 노무현과 바보들 본 것 같은데 뭔지 친숙하다 제목이 그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못다한 이야기라는 그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제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2019년에 개봉을 하고 이제 올해 재개봉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봉을 할 때 사실은 기획기간이 오래 걸리고 촬영기간도 보통의 다큐멘터리 같지 않게 뭐 이렇게 출연진들도 놀랄 정도로 많은 분량을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제작할 때도 다음에 또 내자 계속 한 10년은 울고 먹자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걸 촬영 부분에다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제작 비용들을 좀 소진해버리고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배급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분들이 좀 재개봉을 하자 이랬는데 저희 제작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개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들, 악플들 같은데 저는 이제 그때가 데뷔하는 거였고 하니까 네.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수많은 상처들 끝에 그냥 미루고 안 하고 저도 안 받고 하다가 이번에는 대표님이 도저히 못 견디셨나 본데요. 네. 아, 근데 재개봉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영화와는 좀 달라진 거죠? 네, 지난번 영화를 네. 조금 마무리 단계에 좀 급하게 하기도 했고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군데군데가 아니라 꽤 많은 부분에 퍼져 있고 이렇게 뭐 미진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새로 또 촬영해서 추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내용들이 있고 클립들 교체된 부분들도 좀 있고 네. 해서 새로 심의를 받아야 될 만큼 수정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이제 완성도를 좀 높이는 부분과 네. 그리고 뭐 추가 촬영된 부분, 클립이 네. 바뀐 부분들이 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지금 2024년이에요. 그리고 네. 그 5월 23일에 개봉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5월 23일이 그날이죠. 네. 네, 그날이죠. 그날 말씀을 해주시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서거일이죠. 네. 서거 네. 15주기가 되는 네. 날이기도 하고 꼭 그날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날이 이제 개봉을 정해져서 지금 열심히 마지막까지 뛰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네, 그동안 사실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 뭐 네. 또 그냥 극영화도 있었고 여러 작품들이 있었음에도 맞죠. 불구하고 또 이제 15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의 모습도
그와 함께 했었던 뭐 동반자와 같았던 그 많은 그 노사모들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다시 또 노무현인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첫 개봉 2019년에 이렇게 어쨌든 뭐 초보이기도 하고 좀 그 무게감, 이 무게감을 좀 막 눌러가지고 기자간담회라고 해야 되나? 네. 시사회를 할 때 이제 막 이름만 들어본 그 유명한 그 언론사 기자분들이 이렇게 좀 날카롭고 한 질문들 나뉘실 때 좀 쫄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질문 중에 제가 제대로 대답 못하고 좀 중언부언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싶. 었어요. 그때 아 다음에 혹시 재개봉을 하게 된다면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네네. 그때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왜 이렇게 그 뭐 나쁜 부분들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을 왜 다루지 않느냐. 네. 그때 제가 속에서 올라오던 말이 내뱉지는 못했는데 그건 네가 해야지. 그 언론사 역할인 거죠. 그리고 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질문을 한 언론사를 포함을 해서 수도 없이 많이 나쁜 이야기들, 억측들, 이렇게 뭐 문제 제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뭐 칭송하거나 뭐 용비어 참가가 아닌 그들의 지지자들이 왜 도대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다들 미쳐있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같은 영화를 보고 이제 그런 질문들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작자분도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을 건데 네. 뭔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네. 이렇게 팔짱 끼고 회의주의적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들. 네. 네. 그 뒤로는 제가 제 제작자분들이 사실 그동안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다 이거 해라 이거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극영화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네. 전부 다 거절했어요. 아, 네. 네. 아니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2019년에 그 네. 영화로 사실 받은 상처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제 이 영화를 대중들에게 보이면서 뭔가 지금 감독님 하셨던 것처럼 제작자분도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처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상처가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인가? 라는 반론도 하게 되죠. 네. 진짜 저 말이 맞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하나의 영화에도 수백, 수천 가지 의견일 수 있는데 칭찬하는 의견보다는 네. 악플에 대한 의견에 좀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나? 내가 그걸 놓쳤나? 좀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이요. 네. 그래서 배급사나 그 관계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무슨 영화가 아니야?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했을 때 계속 그걸 밀어냈던 게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 잘할 자신이 없는 건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다 하는 생각하지 마. 좋아하는 사람만 안 와도 돼. 그걸 굳이 다 안 하려고 그래. 그럼 그런 고민하지 마. 세상에 100명이나 1000명이 다 좋아하는 영화는 없어. 그래서 그게 묘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먼저 해보자. 어떤 걸 더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때 수없이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우리가 놓친 게 뭐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 생각 못해서 빠뜨린 게 뭐지? 그걸 조금 더 채워넣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게 전부죠. 아쉬운 점들 때문에 그런 점들이 오히려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이게 된 그런 이유가 됐군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수백 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아 저걸 놓쳤네 이걸 놓쳤네 지금도 그걸 100% 다 넣었어요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때보단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네. 그런 좀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아마 그때 이 영화를 보셨었던 관객들도 그런 점들을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고편 좀 먼저 볼까요? 작은 바보들이 큰 바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찬란한 순간이 없었던 이 나라에 원칙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분의 가치에 동의를 하고 또 민주주의 어떤 그런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은 오늘은 저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앞서 감독님께서 조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심에 있지만 네. 그와 함께했던 또 다른 바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 노사모로 시작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했었던 그리고 끝에 또 그의 그 죽음에서 굉장히 많은 슬픔을 느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네. 좀 기억 남는 분들 물론 이 영화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언급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요. 실제로는 영화 속에서 미키 루크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수많은 네. 논란이 있으신 분이긴 해요. 분명히. 네.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실제로 그분은 인터뷰를 여러 번 했어요. 시간을 텀을 두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게 뭐 어떤 막 그 큰 뭐 감동을 받아서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의 의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작동할 수 있나라는 그 느낌을 보여준 분이기도 하고 네. 또 그분이 노사모 시절에 그 자기들끼리 찍은 기록 필름인가 기록 필름이 아니라 그 기록 비디오 테이프의 자료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분이에요. 네. 캐릭터가 독특하십니다. 네. 너무 탐나기도 하고 네. 예. 뭔가 이렇게 그 극으로 따지자면 극 속에 있는 우리 편이긴 한데 항상 그 딴지 걸고 들고 실제로 이 조직을 이끌어가게 하는 어떤 힘의 원동력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적인 느낌입니다만은 노사모의 뭔가 주체? 핵심? 뭐 심이라면 미키 루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꼈었어요. 네네. 네. 그렇군요. 혹시 제작자님? 저는 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소나무님 네. 희망포차를 직접 만들어서 후원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받지 마시고 제가 돈 모아드릴게요 라고 해서 트럭에서 오뎅을 팔고 그랬던 분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났잖아요.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당당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사모 할 때는 회사 경리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랄 정도로 본인이 했던 그 시기의 일과 그 이후까지도 너무 당당하셔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네. 멋있었었고 네. 그분의 당당함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저는. 네. 영화의 초반에 보면은 네. 그 지금 인터뷰이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무대 뒤에서 그 불임 사건의 네. 그 피해자 고우성님. 네, 변호인의 실제 주인공이라고요. 네. 네, 고우성님 지금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돌아가셨던. 예. 네, 어떻게, 왜 그렇게. 아마 확실히 제가 그때 이렇게 장례식장에도 가고 했었는데, 아마 개봉하고 곧 돌아가셨을 거예요. 개봉하고 얼마 있어서 네.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분위기를 짐작해 볼 때, 네. 고문이 휴유증이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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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많은 인터뷰이들 네. 중에는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정말 뭐 너무나 많은 희로애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 말고도 그렇죠. 영화 촬영하면서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제가 노사모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 뭔가 노사모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76년생인데 뭔가 저보다는 한 몇 살 정도 많은 분들이 뭔가 핵심 멤버다라는 느낌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촬영 쭉 하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많고 어린데 뭔가 이렇게 국가와 막 민족을 걱정하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고 그래서 촬영 과정 1년 반 동안 제가 약간 각성하는 그 계기의 그 길이었거든요. 뭔가 약간 술래길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는 조금은 달라져 있는 거죠. 생각도 조금은 진지해지고. 네. 뭔가, 영화 처음 이제 찍을 때도, 이렇게, 뭐,
외주 감독 같은 느낌으로 참여했다가 갑자기 이제 내용화가 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되니까 이제 오히려 대표님이 더 미워지고 막 이런 순간들이 있던데. 저도 같은 감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좋아하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10주기 개봉 때가 10주기였으니까 왜 이렇게 못 잊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쁘게 말하면 그냥 한낮에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못 잊지?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미안함인가? 아니면 뭐 아쉬움인가? 그럴지 몰라도 그분이 끼친 영향력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데 알게 모르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지금 좀 살아계시면 어땠을까? 라고 반응법 물어보면 아마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다 서로가 이야기 다르겠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삶을 조금은 좀 바꾸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정치를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나 시선을 조금은 변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지만 그 노사모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나는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믿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훨씬 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그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사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의도가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잊지 못하지? 얼마나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잊지 못할까라는 거. 그 우리 앞전에 무연 두 도시 이야기 노무현입니다라는 두 편의 영화가 있었고 네. 그거는 오롯이 노무현 대통령의 과정들을 쭉 설명한 영화였다면 저희는 시선이 달라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던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었나가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왜 그렇게 잊지 못하고 계세요? 딱 이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만나는 한 분 한 분마다 사연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가슴 뭉클해요. 네. 전체 다 보여드리면 너무 가슴 뭉클하고 그래서 다 기억이 남죠. 근데 2시간을 인터뷰하던 10시간을 인터뷰하던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코멘트 한두 개씩이니까 네, 그렇죠. 나머지가 다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이걸 다 푼다 그러면 거의 우리 그때 말씀한 것처럼 400테라 정도 되는 양이니까 네, 400테라요? 너무 많죠. 앞서서 그때부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뭐 그냥 이런 건 아닌가 이런 건 아닌가 추측 같은 것들은 몇 개 남아있는데 약간 그 각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그 보지 못한 것, 최상급의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혀 처음 보는 스타일, 새로 보는 스타일의 대통령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약간 권위주의적인 잔재가 분명히 남아있었고요. 뭔가 이렇게 민주시대의 첫 대통령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아무나 뭐 대통령하고 해도 뭔가 부담 없었고 그런 대통령을 처음 경험하고 뭔가 감정의 절정기에 탁 갑자기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뭐가 와도 그만한 큰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통령이 이제 누가 와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기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감정을 주는 사람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인 거죠. 되게 네. 이해가 확실히 되네요. 네.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나라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지 실제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몇십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해도 다들 뭐가 모이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 약간 운명같이 모였다고 해야 되나?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지. 뭐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뭐 친구 끌려왔다, 친구 따라왔다, 뭐 따라왔다가 뭐 먹었고 뭐냥 뭐 앉아 있었다. 그랬더니 뭐 사람 괜찮아 보이더라라는 정도가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사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서사가 없고 그 뭔가 액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야기로 끌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힘들었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그 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또 재밌었던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 동호회로 이렇게 모였던 분들이라서 네.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다들 표정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왜냐하면 네. 그 온라인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네. 앞으로 나서기 싫어하고 그렇죠. 다 닉네임 쓰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되게 막막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뭐 재밌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네. 90년대 후반 그 분위기가 약간 낭만적인 인터넷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 뭐 새벽에 번개 이러면 사실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모이고 있는 그 꼭 노사모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인터넷 문화 자체에 그런 낭만적인 문화, 낭만적이고 좀 순진한 그런 네. 문화가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것들을 대량으로 그렇게 네. 실행해 버린 조직이 노사모였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뭐 노사모지 그냥 일반인 거잖아 옆집 사람인 거잖아 그렇죠. 네. 왜? 그랬던 그들이 이제 막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발을 구르면서 정말 네. 구호를 외칠 때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지만 이런 어떤 변화의 드라마 이 중심 인물들의 등장 인물들의 변화의 드라마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다 우리가 겪어왔었고 봤었던 그런 실화이기 때문에요. 네, 이 바보들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큰 바보보다도 작은 바보들의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라서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영화의 제작 비용 마련에 대해서는 네, 피디님께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합시다. 너무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네. 사실 그때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책을 만들고 있는데 간혹 책이 좀 잘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고스란히 영화로 계속 보내거나 또 외부의 어떤 일이 들어와서 수익이 생기면 그걸 영화로 계속 보내거나 다큐멘터리의 특징이 딱 정해놓고 몇 월 며칠 촬영 몇 번 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잠깐 쉬고 돈 생기면 또 찍고 그래서 잠깐 해산했다가 다시 또 모이고 너무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멤버가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낸 게 15인승 봉고를 하나 빌려서 그걸 다 같이 타고 다닌 거예요, 전국을. 매월 렌탈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모든 장비를 다 때려 싣고 오늘은 강릉 가자, 뭐 내일은 강릉에서 갑자기 대전을 가자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돌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계신 곳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거의 그 동네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책 만들고 어떻게 수익이 생기면 계속 갖다 바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만나는 우리가 인터뷰로 가는 만나는 분들마다 가면 밥도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 고맙다고. 자기네 이야기를 남겨줘서 고맙다라고 하셔서 그렇죠. 저희가 더 감사한데 그분들이 아까 그 이야기 하시는 분 중에 막 사람들 찾아서 이렇게 가지치기 같이 찾아내매는 게 좀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영화 중후반부로 이렇게 촬영 가니까 그 각 지역의 어떤 그들만의 허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제 오늘은 누구누구누구 찍기로 하고 그게 갔는데 이제 거기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촬영 분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분도 한 말씀 하시고 거드시고 또 옆에서 뭐 그거 아니야 뭐 또 아 지키시는 분들도 또 네,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또 발전 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협조적인 부분들 그 어쨌든 커뮤니티 기반이었으니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쵸. 소문이 퍼지니까 나중에는 좀 아 누구누구 꼭 찍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소개 한 분 때문에 안 찍을 수는 없는데 영화 내용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넣지는 않는 사람인데 또 소개 한 분의 면이 있으니까 안 찍을 수는 없어. 약간 이런 케이스가 또 쌓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러니까 들어간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 인터뷰 했는데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 또 미안한 마음.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뭐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사실 한정된 그 제작비. 그럼요. 지금도 제작비를 보고 있어. 홍보비를 보고 있어. 네네. 그러니까 제작비는 사실 한정돼 있고 뭐 책은 열심히 만들면서 팔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그렇죠. 있는데 점점 인터뷰할 사람들은 늘어나고 영화는 너 어떻게 이게 지금 마무리해야 될지 산으로 가고 있고 약간 그 답답한 상황들도 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배급하고 상영까지 가는데 아직 네. 돈을 모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모으고 계시나요? 지금 텀블벅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있고요. 한 이달 말까지 할 것 같고 네. 뭐 DVD도 만들고 기념으로 근데 누가 너무 전에 그 말 하더라고요. 요즘 DVD를 볼 수 있는 없다. 노트북에도 네. 그렇죠. CD롬이 없으니까 그래서 USB를 아주 이쁘게 제작을 해서 그 안에 영화 본편과 우리가 못 넣었던 영상들을 좀 따로 부가처럼 넣어서 제공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오히려 네. 너무 저도 진짜 갖고 싶네요. 왜냐면은 너무 뒤에 지금 못 실린 이야기들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고 너무 많아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이달 말까지 크라우드펀딩 텀블벅 네. 진행하고 계신 거 여러분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모아진다는 거는 홍보비를 좀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또 후원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알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저희에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영화들은 우리가 뭐 많이 이제 전에도 이제 해왔던 방식이지만 뭐 티켓도 많이 사주시고 좀 뭐 GM분들한테 이제 보러 가시라고 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좀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영화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되죠. 사실 이게 뭐 다큐멘터리라는 게 길바닥에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게 돈이다 보니까 그쵸. 시간이 그 손익분기점 내지는 뭐 관객이 어느 정도 좀 들어야 된다. 이 영화는 그래도 최소한 한 손익분기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극장 수익을 따지면 그때는 다 달랐잖아요. 네. 수익이. 지금 뭐 한 명당 객단가를 예상하고 한다 그러면 한 15만 정도가 BP 정도 될 것 같아요. 15만 명 정도. 네. 네, 최소 15만 명 정도. 요즘 뭐 15만은 약간 옛날 느낌으로 100만 아닌가요? 다큐로 15만이라는 건 솔직히 기원이 아까운 얘기죠. 사실. 네. 아니 우리 최초에 개봉했을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해 나온 다큐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였어요. 그건 그랬죠. 그건 그랬죠. 네. 남들이 이제. 뭘 또 해, 뭐, 그만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심하게, 그, 반대쪽에 서 계신 분들이 말하는, 뭐, 뭐, 너면 이름팔이 그만해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좀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야, 정말로, 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퇴보하지 않았나? 요즘처럼 이렇게 그 서로가 증오적인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동서화합을 맞습니다. 평생 네. 동안 동서화합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반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이 혹시나 잊어버렸나? 15년 지났으니까 잊어야 되나? 저는 전혀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더 기억해야 되지 않나? 반성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자문을 더 해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네, 거죠. 네. 계속 끄집어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그 첫 개봉할 때 또 노무현 영화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다가 이렇게 말이 묻혔는데 네. 이것도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노노의 이름 난 주석자만 3,000명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겠냐. 그냥 노무현과 그 바보들, 그러니까 그 노사모와 이 관련된 그게 현상이든 사람이든 그 이야기든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진 뭐 각주로서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다.
3천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네.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드라마를 또 가진 대통령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봤더니 이 고졸 출신의 네, 그 점을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네. 대통령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지 못했었던 그 임기 내내 너무나 고통을 당했었고 또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총선 보면서 너무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동서화합이라는 그 주제가 지금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했었지만 참 이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이번에 이렇게 좀 느꼈어요.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저는 첫 개봉했을 네. 때 그때 그 민주당 대표 전 대표님이랑도 보고 뭐 공정님이랑 봤는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을 가까이서 본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꽤 많은 국회의원들과 뭐 정치권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생활을 해서 꽤 많은 분들을 봤고 약간 동네 형들 같이도 봤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국회 상영회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그 한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본 게 약간 엄청 먼 다른 나라 풍경 보는 느낌이었고 그때 이제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거주하는 곳을 이렇게 원으로 쭉 갔을 때 70km 내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재개봉할 때 약간, 재개봉 이야기 하실 때 약간 좀 멈칫했던 이유가 저번에 네. 멈칫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서울 살면, 아니면 그러나 조금, 이렇게 좀 흐려지는 대도시에 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사는 곳에는 이제, 제가 5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개봉 이후에. 네. 욕 엄청 먹었죠. 네,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불이익이 네. 생기게 되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을 못하지만 네. 되게 많았죠,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뭐 결심한 이유는 이제는 그래도 좀 견딜만하다 싶어서. 네. 그리고 그런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력을 가진 불이익을 주질 못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욕은 하는데. 뭐 실제력을 가지지 않으셔가지고 네. 그렇구나 이런 느낌 그런 곳에 겁먹을 필요는 없었다.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제대로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긴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뭐 제대로 그때는 이야기를 사실은 전혀 못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지금도 제대로 이야기 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됐다 싶을 거예요. 그리고 네. 재개봉을 통해서 전에 네. 못했었던 기자들에게도 하고 싶었고 또 관객들에게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네. 다 할 수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시키실 수 있었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그러네요. 기쁘고 다행입니다. 네, 저희 이제 좀 마무리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이제 인터뷰하면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꼭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PD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시선 과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같은 영화 아니야?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뜨거웠던 사람들의 얘기니까 한번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창작자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이야기를 하려는 자격을 가지려면 그래도 천만 감독은 돼야 그 사람이 어떤 뭐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볼 뭔가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느낌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천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 분기점을 좀 넘어주면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이렇게 다음 영화 찍을 수 있는 네, 그렇죠. 스스로에 대한 자격은 좀 주어질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네. 네. 텀블버 계속 네.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가 되는 날 개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이 영화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사실 눈물바다가 될까봐 뭐 뒷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노사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든가 그 미안함들 있잖아요. 네. 이 영화를 보시면 그 부분까지 잘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까지 당선을 시켜놓고 조금 더 함께 해주지 못했던 그 아쉬움, 미련 같은 것들 이 영화를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공부 하나 할게 있는데. 아, 네. 네, 지금 해주세요. 네. 아, 제가 요즘 그 해양 환경 보호 활동에 열중하는 배우에 관한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고 있거든요. 올해 한 해 더 찍어가지고 내년 초쯤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 저기 해외 영화제 몇 군데서 이렇게 조금 그 펀딩을 조금 받았어요. 아, 네. 네. 뭐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게 바로 이렇게 전략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네. 개봉할 해양 환경 보호에 그러니까 약간 대한 영화 제목이 히든 그러니까 가제목인 히든 뎁스인데 잠수병에 걸린 다이버예요. 네. 잠수병에 자주 걸리는 다이버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배우예요. 배우인데 또 하필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기예요. 20년 동안 나는 그 친구의 깊이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그의 겉모습들 뭐 다이브 한다 이런 뭔가 럭셔리해 보이고 배우 이러면 뭔가 겉모습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해 오는데 지금 한 4, 5년 정도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사람이라서 이 이야기는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 제 친구한테 제안을 하고 어쨌든 감독님의 다음 네. 작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내친 김에 또 올해 개봉하신다고 영화를 제작사 네. 네. 가수 남진 선생님 영화를 3년 동안 촬영했고요. 올해 이제 추석 즈음에 개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자기 길을 60년을 걸어온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노래가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희망이 됐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어서 네. 올해 9월에 개봉을 합니다. 그때 또 다시 나와주실 거죠? 감사하죠. 불러주시면 네. 너무 영광입니다. 그럼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